시간 참회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의한 생각들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셨으니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저희 신암교회가 새로운 비전들을 세우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막혀있는 벽을 깨고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며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올 한 해 저희들을 더욱 새롭게 하시며 새임받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1월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이나 대면 예배 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 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세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능력밖의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바로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의 삶을, 인류의 삶을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1월 11일 존 홉킨스 대학병원의 발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9천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약 19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회조차도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를 멈추어야 했습니다. 부활주일도 성탄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크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해가 뜰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내일 병이 들고 죽는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해는 뜰 것이고 아침은 밝아올 것이고 나는 오늘 죽지 않는다는, 결국은 아무 일 없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떨까요? 코로나19는 누가 주관하는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을 해야만 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야, 그래야 해결되겠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 일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만들어 보내셨다거나 이 질병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 사태는 분명 사람들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깜빡하게 내버려 두셨듯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틀림없이 어떤 뜻이 있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경고인지 아니면 이미 예고하신 종말의 시작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왜 바뀌는 것일까요? 왜 무더운 여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일까요? 왜 밤이 오고 왜 아침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생물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야만 하는 일이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지만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딱 그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의미나 이유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오직 계시하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폐하여질 것이라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필요했지만 오늘은 필요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없으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매어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로 살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장난감을 붙잡고 살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장난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필요 없게 되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와 같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되게 나니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른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거울에는 희미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현재 상황이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어른어른거리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분명히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어째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했는지 그날이 오면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말씀을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무엇을 더 소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말씀이 믿음과 소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마치 옛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희미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이 있어야만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오늘을 참고 견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두렵고,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큰 환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마십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게 굴어도, 아무리 미련하게 굴어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환난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소망을 잃지 맙시다.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환난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낸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 그저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에 더 철저하게 예방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병이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으로 부른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두렵지 보이니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믿읍시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늘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감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